또 만났네요, 똑똑한 아가씨. 우리 인연인가 봐요. 악연이겠죠. 이번에 운은 안 통할 거예요. 운은 절대로 노력을 이기지 못하니까. 옳지 않아요. 반칙인데. 나 상관하지 말고 이번엔 제대로 겨누어봐요. 여러분, 저 김보미 여러분들의 사랑에 힘입어서 꼭 1등 하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출발입니다. 처음부터 저렇게 빨리 뛰면 안 될 텐데? 내일 아침에 우리 시원이도 보내야 되고 아침밥도 해야 되는데 마셔야 줄게요. 어? 이거 이탈리아 카타리나 헤븐에서 마신 홍합수티 같기도 하고 삿포로의 카레스 같기도 하고 속이 부려요. 이건 뭐예요? 라면 수프야. 어머, 라면 수프. 옳지 않아요. 싫으면 줘요. 그럼 이건 약으로 먹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아, 왜 또 바뀐 거야? 왜? 그러게요. 강해질 거야. 시원이를 위해서. 오케이. 울고 짜고 안 해서 마음에 든다. 내가 이것까지 보여주고 싶진 않았어요. 믿을진 모르겠지만. 이걸로 다 밥을 봐버릴 거야. 너 오늘 앵커 첫날이라며? 어떻게 알았어요? 이 팀장님이 너 가만 안 둘 것 같아. 이 형석이 시베리아. 그러든지 말든지. 언니만 오늘 제대로 하면 돼요? 어? 난 최선을 다할 거야. 내 기자회견 잘 부탁해. 세상에 공짜가 없어. 난 이제 잘할 거야. 아니, 할 만해. 오케이. 콜. 내가 언니 남편 지대로 밟아주게. 옷부터 바꿔 입어. 오늘은 플라밍고가. 봄이야. 너 이거 뭐야? 어떻게 내 얘기를 내 허락도 없이 네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 어차피 언니 몸이 내 몸이고 내 몸이 언니 몸이야. 반은 내 거라고. 언니 돈이 많으니까 열 건 사. 얼마니? 9만 원. 카드 되니? 당연 되지.
100권. 100권? 할부해? 일시불. 쌀. 영수증 없는데 괜찮아? 됐어. 집으로 보내줘. 그리고 너도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나도 우리 애기 시나리오로 써서 내가 감독하고 주연하고 제작할 거니까. 이씨, 이현이가? 네. 그래? 그러면은 이 원작책을 사서 계약해. 내가 아주 싸게 줄게. 어머, 넌 어쩜 이렇게 하나도 변하는 게 없니? 어? 뭐? 싫어. 당연하지. 난 체인지도 이긴 여자라고. 이만큼 변했으면 됐지. 뭘 변... 아니지, 이거? 어? 아니야. 우리 아무 일도 없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변하는 모습? 이 책에서만 볼 수 있어. 오늘 직원과 할인! 아우, 내가 아까 시간 계산을 잘못했다고 그래서 촬영장에서 불켰잖아, 언니. 괜찮아.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바뀌는 걸 알게 된 게 어디야. 그래, 뭐 어차피 전 세계 가는데 뭐 즐기자고. 좋아. 나 이렇게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서로의 인생을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맞아. 짜릿해.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던 나는 나, 김봄이 이봄. 우리는 하나니까. 어? 봄이었나 봐.